지금 새로운 컴포가 떴습니다. 컴포 버전 3. 지금 일단 누워 있고요. 일단 씻고 누워 있고 누워서 일단 컴포 뜬 거를 보도록 할게요. 뭐야? 청바지? 확대가 안 돼? 왜 이렇게 나와? 뭐지? 미틴. 잠시만. 모자 뒤집어 쓰는 거 이거 필승 아니냐고. 어? 좋은데? 난 이거 좋은데? 어머! 어! 잠깐만. 잘못 봤나? 이거 뭐야? 미쳤어! 이거 뭐야? 이주헌. 이거 뭐냐고. 저는 이게 베스트입니다. 저는 컨셉 3예요. 무조건. 컨셉 3에 제 인생 베팅합니다. 저는 댓글 달아야지. 아, 욕쓸것 같아. 또 이런 건 조신하게.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완전 최고. 나는 버전 3. 진짜 가식적이다. 뭐라 써놨나? 너무 멋있다. 완전 최고. 나는 버전 3. 인생 배팅. 인생 배팅. 버전 3에 내. 내 인생 배팅. 와우. 저는 솔직히 이거 자기야, 이게 뭐야? 자기야, 이게 뭐야? 얼굴이 이게 뭐야? 이런 컨셉이 있다고 왜 미리 얘기를 안 해줬어? 이거 내가 환장하는 얼굴이잖아, 이거. 그래, 정면. 얼빡, 얼빡주원. 와, 이거 미쳤다. 버섯 1인 거. 아니, 진짜. 이 하늘색, 연한 하늘색이 너무 잘 어울리네. 머리색을 이번에 진짜, 진짜 잘 바꿨네, 진짜로. 와우. 화이트 니트? 올 화이트? 아. 미쳤네, 진짜로. 거기다가 이거 알죠, 여러분? 이거 환장하는 거 알죠, 이거? 주근깨 박았어. 이거는 끝났어. 와우! 지금 얼굴이 다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 포즈 뭐야? 미치게 하네, 진짜. 미치게 하네, 진짜. 나는 버전 3. 나는 무조건 버전 3. 저는 이 스트릿한 주원이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거든요. 왜 주사위를 그렇게 만 개를 썼는지 알겠다. 근데 이 목걸이 어디 거야? 이 목걸이 되게 이쁘다. 목걸이 누구랑 콜라보한 거야? 바지띠. 진짜 거의 이주원 종합 선물 세트네. 이야, 여기서 댓글 달아야지. 이건 반칙 아냐? 아니야? 진짜로? 여기도 댓글 달아야지. 뭐라 쓸까? 뭐라 쓸까? 욕을 쓸순 없잖아. 진짜 막 진짜 막 죽은 게 뭐냐? 죽은 게 뭐냐?
천재 아이돌 이 리즈원 리즈원 하고 하트 노라 하트랑 또빛 박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 아, 이 하늘색을 쓸 수, 하늘색 하트를 쓰고 싶은데 업데이트하기 싫어가지고 업데이트 안 하고 있거든요. 파랑으로 대처한다. 저는 버전 3, 저는 버전 3에 제 인생 베팅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버전 2도 버전 2는 이거 붕대 이 붕대랑 거미 컨셉 말고 잠깐만 이게 실수류였어? 이 남성 이게 그나마 제일 무난한 컴포 아닐까? 이게 진짜 미쳤어. 저는 사실 이거가 1등이었거든요, 원래. 버전 2죠. 이게 조명을 진짜 잘 썼어. 특히 이거. 이 상처받은 늑대 같아. 길을 잃은 거야. 지금 세상이 혼란한 거야.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망했어. 나라가 망했어. 근데, 살아남은 거지. 살아남았어. 그래서 그런, 뭐 아시죠? 그런, 아,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펑크로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무슨, 네온 펑크? 그 애니메이션 중에,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아키라라는 그 만화가 있는데, 그게 되게 약간 그런 네온펑크라 그러죠. 뭐 그런 도시의 어딘가에서 살것 같은 그런. 근데 빛을 받은 거야, 지금. 이 빛으로 이 조명으로 구원 받은 거야. 이거 봐.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아이가 갑자기 조명을 쐈더니 이렇게 청순하게 바뀌었어, 얼굴이. 이건 나 진짜,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게 버전 2가 이게 진짜 끝났다. 이거는 진짜 리즈원이다. 이 사진이,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게 진짜 이뻐, 이게. 이게 조명, 습도, 거기다, 이게 최고인 이유는, 이거 끝난 이유는, 딱 하나야. 턱을 냈잖아, 지금. 턱을 냈잖아. 이거는 무조건이거든. 거기다가 이 입술이, 뭐야, 이 남자, 입술을 그만 보라고 하는데, 사실 입술밖에 안 보여. 이렇게 흐렸을 때 입술이 너무 이뻐. 보험 들어야 돼, 이거는. 다치면 큰일 나. 뜨거운 것도 먹지 말고 지금처럼 호호 불어서 꼬집어 드세요.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이 동공, 이 눈. 동공이 너무 이뻐. 눈이 작다고 하는데, 눈이 작은 게 아니야. 그냥 본인이 덜뜬 거야. 진짜 미치겠어. 이거 나는 이거, 이어커프 이렇게 많이 낀 것도 지금 봤네? 사실 저는 이 사진이 제일 아쉽긴 했거든요. 여기서 눈을 떴잖아? 그러면은 또 다른 레전드지. 근데 이게 컨셉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하고, 보이스 컨셉과 뭔가 맞춘 느낌이지 않을까. 이건 안 그래도 얼굴이 이제 하얘니까, 이게 다 조명을 센 것도 있는데, 얼굴이 원체 하얘니까 다 날라가서 더 이뻐.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이 언더에 화장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가끔 언더를 되게 얇게 하는 것 같은데 환도 나난 듯한 것 같은데 되게 자연스럽고 진짜 잘 어울리게 언더 화장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컨셉 1. 이게 진짜 반전이었지. 이게 스케줄이 떴을 때 이게 떴을 때 이건 진짜 청량인 줄 알았더니 근데 깜빡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핑크색 갑자기 니트 거기다가 이 아기천사 피피 같이 머리를 이렇게 볶았잖아. 근데 훈녀소매. 근데 이 남성 허리가 한 줌이야 지금 다이어트 해가지고 미쳐. 저도 그래서 약간 청량 와씨 청량도 가져왔다고? 진짜 아주 그냥 다 죽이려고 진짜 찢어버리려고 아주 난리가 났구만. 큰일 났구만.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게 나타난 거야. 트랙리스트 갑자기 레드 라이트 오 마이 갓 거기다 하이프 에너지 보이스 프리덤 진화 독배 도너리 BFP 이름이 트랙리스트가 거의 지문 수준이야. 그리고 저는 사실 하이브 에너지보다는 지쏘울림이 근데 지쏘울림은 진짜 그리고 되게 주원이랑 잘 어울려. 그래서 너무 기대되는. 저는 그래서 이 트랙리스트 중에 타이틀보다는 이 독백이 되게 궁금해. 어떤 노래가 나올까 너무 궁금해. 보이스는 그 콘서트 그거에서 들어왔고 이 Don't Worry BFP는 뭔가 예측이 그냥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곡이어가지고 근데 이 독백은 나는 궁금해. 타이틀은 당연히 궁금하고. 저는 이 트랙리스트가 나오기 전에 주원이가 솔로를 하면 어떤 곡을 타이틀로, 어떤 스타일의 곡을 과연 타이틀로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갬블러로 입덕을 했는데, 약간 갬블러처럼 차분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었고, 왜냐면 막 주원이가 엄청 파워풀하고 이런 이미지이다 보니까, 다들 약간 센 노래를 할 거라고 이제 예측하는데 반전으로 되게 절제된 섹시미로 혼자 나오면 환장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했었던 게 비스트 모드. 비스트 모드 같은 곡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완전 진짜 에너지틱하고 딱 처음에 틀었을 때 인트로부터 웅장한 그런 노래를 타이틀로 가져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곡이 또 되게 무대하고 퍼포먼스 하기 좋은 곡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 이제 두 번째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생각했었어. 형원이나 기현이가 피처링이나 이런 작곡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 기현이가 그 유스 앨범 냈을 때 형원이 곡으로 두 곡이나 들어갔었는데 두곡다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너무 잘 어울리고 그래서 형원이도 되게 주원이랑은 또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작곡 스타일이라 그런 형원이의 감성을 주원이가 혼자 부른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그것도 되게 엄청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매력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기현이 유스 앨범 했을 때 깨알 피처링 했잖아요, 허니가. 그래서 뭔가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요소도 있으면 되게 귀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본인의 솔로 앨범이고 작사 작곡이 다 가능해가지고 다 자기가 이렇게 이름 박혀 있는 거지. 너무 멋있어. 말이 됩니까?
무려 6곡이야. 근데 아 미니 앨범이 아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게 미니 앨범이라 좀 아쉽긴 해. 뭔가 미니 앨범을 낼수 있는 곡보다 더 많은 곡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딱 6곡만 나왔다는 게. 근데 저는 그잘 모르니까 앨범을, 정규 앨범이랑 이런 미니 앨범을 낼 때의 차이를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곡이 많은 게난 좋거든. 그리고 주원이는 뭔가 정규로 한 12곡, 14곡, 14곡은 좀 많지. 한 12곡 정도는 정규로 낼수 있지 않나? 그좀 불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아 미니 앨범 좀 아쉽다 하긴 했어. 주원이 정도 실력이면 정규로 나와도 되는데 그건 뭐내 생각이고 넘어가. 장터국밥. 제가 장터국밥 맛집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디냐면, 갑자기? 장터국밥. 그냥 국밥도 아니잖아. 장터국밥이잖아. 장터국밥 내가 또 맛집 알고 있거든. 어디냐면, 안동국밥입니다. 안동국밥. 여긴데, 진짜 맛있어. 진짜로. 만약에 시흥 갈 일이 있으시면은,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포장도 되거든요? 포장도? 그러면 저는 식당에서 이제 먹고, 이거 한 두세 백 정도 사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깡깡 얼려놓고, 먹고 싶을 때 이제 해동해가지고 돌려서 먹는데, 양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한 팩인데 깊이가 이만해. 깊이가 이만해서, 한번 먹을 때, 저는 한세 번에 나눠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이봐, 이봐. 갑자기 침 나오네. 진짜 맛있어. 그러면, 리액션은 여기까지. 그럼 저는 이제, 지존 씨와 같이 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